뭐야? 야간 문제 얘가 있을 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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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! 뭐야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! 아, 안녕하세요. 아, 되게 아, 네. 어머, 여보. 어머, 여보. 너무 기다렸잖아. 아니 이게 언제 결혼한 거야? 아, 진짜 나 언제 결혼한 거야? 여본 건가요? 여보. 예. 저 죄송한데. 여보. 미친 여자야. 아, 여보. 여보. 어머 어떻게 자리가 없다. 아, 여보 내 무릎에 앉아. 아니야. 아니다. 아니다. 아까 그거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? 뭐? 시경 형 오늘 뭐 먹지? 시경 형 오늘 뭐 먹지? 아 오늘은 아니. 뭐든. 아이 부끄러워. 아니 해야 된다고요. 잘하세요. 예. 규현 씨는 요리 잘 하세요? 제가 성대결절 때문에 좀 쉬고 있을 때 3주 동안 집에 혼자 있었어요. 연어 덮밥이랑 갓지동이랑 우동이랑 막 이런. 되게 어려운 거 해주셨다. 그 사람도 맛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. 네? 여자친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? 아니 부모님. 그 지금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정하셔서. 3주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숙소에 혼자 있었어요. 숙소에. 아 쟤도 평생 사실대로 못 말하고 살아 얼마나 힘들겠니. 진짜 없어서 형 요즘에 시경이 형 따라다니면서 좀 어떻게 소개 받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야 나 따라다녀봐. 너 앨범 언제 나오냐? 제가 11월 아마 둘째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형 내가 얘 곡 하나 같이 했거든. 아 그래? 제가 시경이 형한테 진짜 몇 달 동안 매달려서 연락드리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얘기하더라고. 제가 집요하게 시경이 형 콘서트 회식 자리에 저는 뭐 콘서트도 안 갔고 그냥 회식 자리에 가서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왔거든. 형한테 그 확답을 들으려고. 어때 그래서? 아, 형이 노래를 써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큰 기대는 안 했어요. 되게 저... 기분 나쁘더라고. 아니 너무 잘 나와서 지금 당황스럽다는 거야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그냥 좋다고 그러던지. 근데 왜 그랬었냐면 이게 진짜 너무 좋게 나와서. 야, 그래도 잘 됐네. 또 같이. 너무 좋죠. 저의 정말 롤모델 형님이 또 곡도 써주시고 디렉도 봐주시고 같이 작업을 디렉. 하면서 느낀 게 시경이 형이 사실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가 칼은 아니 여기 좀 뭐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혹시 좀 까칠하고 좀 약간 재수없고 예 그렇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있지. 제가 이번에 예전엔 진짜 많았어. 이번에 곡을 받으면서 이 형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회사 직원한테도 화를 내줬어요. 아니 규현이가 성대결절 이후에 아직 회복도 다 안 된 상황인데 노래를 시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화도 내주시고 따뜻한 선배님이셨더라고요.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건데. 아마 그 사람은 날 까칠하게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야. 아, 그렇겠네. 그럼요.